그런데 이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동생의 돈을 되찾아 올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게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 사기나 이런 공갈죄 성립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지금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예예. 예. 풀어내기 어렵습니다. 정말 풀어내기 어려워요. 이게 사기 같은 경우에는 기망과 그에 따른 재산적 처분, 그에 따른 재산적 손해, 이게 이제 인과관계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미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 이게 종교의 영역하고도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 관습, 종교. 이게 또 헌법에 보호하고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 판례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속 행위를 통해서 뭐가 실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얻은 마음의 위안도 그냥 그것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립이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성립이 되는 판례가 몇 개 없습니다. 네. 일부러 그래서 무당이나 점쟁이를 통해서 이렇게 뇌물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 그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이제 환치기 수법이죠. 아, 네, 그렇습니다. 자금 세탁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아, 청취자